아니야. 어? 내 발이 너무 좀 습해요. 뭐 하다고요? 습해요. 어쩌라고요? 이쁜 거 보시죠. 얘가 건조하게 시키는 거야? 너 이과야, 문과야? 문과요. 문과야? 어. 이해했어. 태연아, 넌 오답부터 안 했지? 시험 잘 봤니? 갖고 왔어? 오늘 수업 끝나고 이거 한 거야. 알았죠. 너 이거 써본 적 있어? 있어? 미리 드릴게. 시험 전에 이따가 놔줘서 내가 복사해 줄게. 알았죠. 첫 수업이라서요. 오늘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일리 다 끝내보세요. 여러분 알겠지만 머리가 그닥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름하고 얼굴하고 잘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수업하다가 이름을 잘못 부르면 그래 저 새끼 머리 나쁜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일단 이름부터 불러볼게요. 강지웅? 너 웅자 무슨 웅자 쓰니? 영웅 웅자. 나랑 똑같은 웅자야. 사람 이름 웅자는 그거밖에 안 써. 너 웅자가 총 두 개 있는 거 알아? 응, 웅자. 어, 그래. 네가 쓰는 그 웅자가 원래 수컷 웅자인지 아냐? 네. 어, 그래. 지자는 무슨 지자니? 지혜로운 지자요. 지혜로운 수컷이구나. 내 선자는 무슨 선자인 줄 아냐? 너 내 이름 알지? 네. 선자 무슨 선자인 줄 알아? 바래. 너 친구 없지? 내 선자가 베풀 선자야. 저희 어머니 베풀 선자. 그래? 잘 안 쓰는데? 원래 착한 선자 많이 쓰는데. 근데 내 이름을 얘기해 줄게. 베풀 선자의 수컷 동자야. 결혼을 여러 번 안 해. 미안. 그럼 내 어머니 착한 선자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자. 지웅이 봐봐. 김도윤? 네. 어, 네가 도윤이야? 네. 유경이란 친구는 반을 옮기기도 됐고 월수금 받고 그 다음 김지호? 네. 지호? 그렇게 했어? 문서빈? 네. 누가 문서빈? 손톱 보여줘. 아, 네가 서빈이? 백주환이라는 친구는 그랬어. 그랬어. 우솔비? 전하연? 어. 조정현? 나는 네 언니를 가르쳤으니까. 네 언니한테 내 얘기 해본 적 있냐? 안 해봤지? 별로 안 친한가? 자, 최종현. 졸라 오랜만에 보네? 네. 내가 너 중3 때 가르쳤나? 네. 그치? 어. 최혁주. 아, 나 개새. 우리 오랜만인 것 같잖아. 네. 너 중학교 때 수업 했지? 너 중2 때 오랜만에 왔지? 네. 그치? 딱 바로 첫 담임이 선생님이라서. 그랬어? 하루 재수 없었겠네? 내가 이름 잘 모르니까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알았죠. 가급적 이름을 자주 불러주려고 노력할 텐데 이름 잘 못 외워요. 알았죠. 그리고 오늘 첫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좀 지켜줘야 될 게 있는데요. 뭘 쪼개 쪼개. 선생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얼굴은 다 봤을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지? 어. 두 명은 수업을 해봤지만 다른 친구들은 수업이 처음이라서. 얼굴은 아 씨발 마스크 써야 되는데 나 아까부터 이러고 있었네. 오씨 자연스럽게. 야 미안. 내가 버거킹 안 가요. 왜? 여기 친구. 친구? 야 나도 아침마다 내 집에 거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씨 그만. 나는 괜찮은데 여학생들이 효과할 수 있어. 아 나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코로나 걸렸었어. 알았죠? 자 마스크 써 다시. 여러분들이 나랑 수업하면서 지켜줘야 될 게 있는데 아마 내년 3월 말까지는 나랑 같이 수업할 거고 3월 말이 되면 다시 카노쌤하고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도 뭐나 과정으로 각 담임쌤하고 수업하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담임인데요. 선생님은 주로 대진보를 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별로 만날 기회는 없는데 정규 수업 때 아마 3월 말까지는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는데 선생님은 딱 봐서 알겠지만 얼굴은 더럽게 생겼지만 마음은 되게 여리고 순수하고 눈물 많은 남자야. 난 드라마 보면서 울어. 알았죠? 나의 유일한 취미가 드라마 몰아보기인데 드라마 보면서 우는 사람이야. 슬픈 영화 보면 펑펑 울고요.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차에서 음악 틀어놓고 우는 사람이야. 알았지? 근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지 마. 알았죠? 욕도 잘합니다. 근데 나는 이 욕을요 니네들 기분 상하라고 얘기하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혁준이한테 야 이 개새끼야 그럼 이거 진짜 욕이야. 알았지? 그리고 여학생들한테 야 이 미친년 이거 진짜 욕이야 이거. 근데 난 그런 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욕은 쓰벌, 졸라 이 말 많이 써요. 근데 그거는 난 사실 니네들을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더 심하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각 결석이야. 오늘 지각한 사람 손 들어. 손 안 들어? 셋밖에 없어? 알았어. 내 핸드폰을 앱을 키면 니네들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등원하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학원했는지가 다 찍혀. 지각 결석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내가 여기 아는 놈들은 아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살지 않아. 나는 경기도민이 아니야. 나는 서울특별시민이야. 알았죠? 나는 강서구에 살고 있고 주로 이 학원에 오기 전까지 일산이라는 동네는 두 개밖에 몰랐어. 킨텍스 호수공원.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됐지. 뭐? 렉스카. 이거 세 개밖에 몰라. 나 여기 다닌 지 내년이 되면 5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내비게이션 켜고 다녀. 알았죠? 난 길치거든. 그래서 여기 딱 처음에 왔었을 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서울하고 다른 게 있구나. 그 다른 게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얘가 뭐냐면 버스 대차 시간이 너무 길어. 인간적으로.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을 때 같은 노선인 버스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많이 기다려봐야 10분 내외야. 5분 안쪽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여기는 버스를 내가 차를 안 갖고 왔었을 때 한번 여기 오려면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되고 근데 그 추운 겨울날 40분을 기다린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욕했는지. 그래서 버스 배차 시간이 긴다는 거 알아. 지각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각, 몸이 아프면 결석할 수 있지. 자기만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학원으로 미리 연락 주세요. 알았죠? 나한테 연락 주시면 안 돼요. 니네 봐서 알겠지만 나 앞타임에 수업 있어. 카톡 못 본다고. 아니야. 데스크 실장님한테 미리 연락 주세요. 됐나요? 니네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도 니네들이 만약 늦게 되면 늦는 사람이 연락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치? 우리 학원에 수강생이 몇 명인 줄 알아? 480명이야. 니네들이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실장님이 480통 전화해야 돼. 일주일 동안. 학원에다 미리 연락 주라고. 만약에 지각이나 결석했는데 미리 연락 안 준다. 나한테 혼나. 알았죠? 그건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된 거니까. 됐어? 그게 첫 번째 지켜줘야 돼. 그리고 가급적 지각 결석하지 마세요. 알았죠?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방금 나갔다 왔는데 실장님이 나한테 단어 시험지를 줬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니네 채점이 엉망이래. 대학끼리 돌려서 채점하는데 엉망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대진고는 단어 뜻이 틀리면 무조건 그어버리고 품사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품사를 다 써야 되는데 안 쓴 경우에는 다 그어버리는데 대학고 애들은 서로 끈끈해서 그런지 다 맞게 해준다라는 거야. 채점 엉망이래. 내가 오늘 첫 수업이니까 이건 오늘로 그냥 넘어갈 거야. 다음에 채점해줬는데 똑같은 얘기가 내 귀에 들린다. 가만 안 내리도. 알았어? 단어 똑바로 외워봐. 알았지?
고1이 됐던 고2가 됐던 고3이 됐던 영어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니? 라고 물어보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온 대답이 뭔지 알아? 어휘야. 단어 몰라요. 단어 몰라서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단어 똑바로 외워. 알았냐? 그리고 왜 품사별로 더 외우라고 시키는지 알지? 그지? 제대로 외워봐. 알았지? 단어 정답 기준 얘기해줄 때 얘기해줄게. 채점일 때 잘해줘. 뜻이 한 개일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품사 다 써야 돼. 두 번째, 뜻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뜻이 다 표기되어야 정답을 인정해줘. 됐냐? 앞으로 채점 똑바로 주세요. 알았어요? 한번 얘기했어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 오늘 점수 써있는데 단어 점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단어 페널티 걸리는 거야. 니네 단어 페널티 걸리면 여기 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님이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AT쌤까지 다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총 25명이 들어가 있어. 니네 이름이 거기에 떠. 점수도 떠. 거기에 이름 안 올라가게 하는 게 내 목표야. 다음부터 다음 페널티 걸리지 마세요. 내가 오늘까지는 봐줄 거야. 알았지? 단어 열심히 외워. 단어 모르면 해석 안 되잖아. 아니 첫 번째 문장 읽었는데 아는 단어가 이지밖에 없어. 뭐 해야 돼? 아 바람 부네. 답 1번. 씨발 이렇게 가야 될 거야. 그지? 단어 외워. 알았냐? 점수 보니까 페널티 안 걸린 사람이 딱 두 명이야. 다음부터는 허용 못해 이거. 알겠냐? 단어 외워. 나 크롬쌤하고 달라. 알았죠? 내가 좀 심한 얘기 해줄까? 혁준아 우리 둘이 관계가 무슨 관계야? 선생님과 제자. 아니 우리는 선생님하고 제자 관계 아니야. 우리는 무슨 관계인지 알아? 우리는 계약 관계야. 니네들은 일정한 돈을 내고 영어 성적 올려달라고 하고 이 학원에 온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서로 계약 맺었어. 니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 파기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뭔데? 학원 끊는 거야. 반대로 내가 끊을 수도 있어. 공부하기 싫으면 학원 다니지 마세요. 알았죠? 다음은 왜 갖고 와? 나 분명히 얘기했어. 알았지? 다음 주가 또 페널티 걸리면 알아서 해. 그리고 지금 단어량이 주어져 있을 텐데 본인이 3시간, 4시간 동안 시간을 기울였는데 단어를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단어량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늘려드릴 수도 있어요. 알았죠? 나 단어 더 열심히 외우고 싶은데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늘려주세요. 라고 하면 늘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새끼 한 새끼도 못 봤어. 와서 얘기해. 충분히 그런 건 협상할 수 있습니다. 알겠냐? 그 대신 노력해야 돼. 페널티 걸리지 않고. 이게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 됐니? 그 다음 세 번째 과제. 세상에 우리나라 입시 체계에 있어서 영어만으로 대학 가는 세상이 아니야. 영어의 비중은 날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니네들 일주일에 앞으로는 내신 때도 두 번만 불러. 2학년 됐으니까. 그리고 나 숙제 많이 안 내줘. 무조건 영어만 공부하라고 하면 애 대학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 많이 안 내줄 거거든. 근데 그 많이 안 내주는 숙제도 안 해오면 난 혼나. 알았죠? 숙제 무조건 해오세요. 알았죠? 내가 너희들한테 만약에 숙제를 안 해왔었을 때 숙제 왜 안 했어? 그럼 제일 첫 번째로 많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알아?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모든 사람 24시간 똑같이 주어졌는데 시간이 없어? 학생이 직업이 학생인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 이게 말이 돼? 안 되잖아.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남는 시간에 숙제하는 거 아니야. 숙제부터 먼저 하고 놀시다 그래. 알았죠? 난 이 세 가지만 지켜주면 첫 번째 뭐? 지각 결석 그리고 미리 연락하기.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과제. 이 세 가지만 지켜주면 나 니네들한테 터치 안 합니다. 절대 잔소리 하잖아. 이 세 가지만 지키라고. 언제까지? 3월 말까지. 됐냐? 담당관이 바뀌게 되면 내신 시작하면 그때는 카노스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니네 담당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때까지는 무조건 세 개 지켜주세요. 알았죠? 이해됐어? 됐냐? 단어점 나눠줄 건데 본인 채점 다시 채점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본인 뭐가 채점이 잘못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알았죠? 총이요? 서류 정이야? 지호 솔비 나이스. 미안. 유튜브 이름이 너무 아까워. 하얀 지용 도윤? 미안한데 저쪽 좀 줄래? 야 이 면수야 그렇죠 씨 딴 데 좀 있어. 아니 이거 이렇게 공사 뜻 다
있으면 다 써야 한다고요? 그 동사인데 뜻이 두 개 있으면 두 개 다 써야 돼. 품사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게 깔려가는 것 같은데. 이따가 시장님께 여쭤보세요. 다음 주.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다음으로 해갖고 와. 분명히 얘기했어. 알았냐? 과제해갖고 오늘 거기 위에 써있는 페널티 있잖아. 내가 오늘까지만 봐주라고 얘기했어. 오늘 따봐봐. 따봐봐. 오늘 페널티 안 쓰고 가도 돼. 했냐? 다음 시험부터 날짜 없어. 알았어. 분명히 얘기했다. 그 다음 몇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줄게요. 나는요, 이 학원에서 고등부 팀장을 맡고 있어요. 짬밥으로 따지면 세 번째입니다. 원장님, 로이 쌤, 그 다음에 나야. 알았지?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내가 짱 먹은 게 있어요. 나이. 알았죠?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원장님도 나보다 띠든가 말해야. 알았냐? 나이가 많다라는 건, 그냥 많은 거야. 그리고 나는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지켜줄 것만 지켜주면 나는 재미있는 수업하려고 노력해. 알았지? 즐겁게 수업하고 싶은데, 즐겁게 수업하려면 니네들이 리액션을 해줘야 돼. 내가 혁준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새끼는 족도 모르면서 리액션을 존나 잘해. 그래서 난 얘를 좋아해. 니네들이 리액션을 안 해주면 수업이 재미가 없어. 알았냐? 내가 만약에, 얘들아, 밤 몇 번이야? 그러면 니네들 대부분 나 이러고 있어. 얘들아, 밤 앞에 거니 뒤에 거니 이러고 있다. 그런데 조금 리액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밤 몇 번이야? 그러면 반이야, 반이야 이렇게 얘기해. 3번이야? 아니야. 4번이야? 아니야. 그럼 몇 번인데? 반이야 이러고 있다.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면 까야, 까야 이러고 있어. 리액션 해줘야 돼. 그래야 수업 재밌어. 알았지? 한 시간 반 동안 영어 얘기하면 졸라게 지겨워. 그래서 나는 니네들한테 니네들 관심 있는 입시 얘기도 해줄 거고, 대학교 얘기도 해줄 거고, 내가 살아온 경험도 얘기해 줄 거야. 알았죠? 그럴 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알았냐?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하고 나름 내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니네들이 아씨 저 새끼 꼼짝할까 이런 생각으로 표정으로 바라보면 내가 수업할 맛이 안 나. 아니 혁준아? 네. 꺼져. 자, 하고 싶은 일 다 했는데 혹시 나한테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수업할 겁니다. 첫날이니까 시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뭘 서로 물어보라고 지가 그냥 네가 물어보면 되지. 이게 봐, 뭐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 게 없는데. 아니. 알았어. 나도 나한테 관심 없어. 자, 질문. 다 공부하고 싶어 죽겠지 지금. 그지? 이 아까운 시간에 빨리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지? 혁준아 물어보고 싶은 거 없니? 잠깐만 쌤이야 물어. 월수는 원장님이 하시고 한복은 내가 할 겁니다. 한복은 내가 해요. 근데 니네 고위 올라가잖아. 그지? 잠깐하지 마. 이과 손으로 봐. 문과 남은 이과 예체능 없지. 얘들아 수학해. 국어하라고. 이과는 수학하고 과탐하고. 야, 내가 까놓고 얘기할까? 니네들이 내 특강 듣잖아. 나한테 돈 들어와. 알았어? 근데 니네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 왜?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해? 아니, 나 돈 많아. 아, 씨발 사실 없네. 얘들아, 대학 가고 싶으면 수학해. 내가 얘기해줄게, 말 나온 김에. 올해 수능을 까봤어. 까봤는데 니네 1등급이 몇 프로야? 4%인 거 알아? 수능 수학에서 1등급을 까봤더니 60%가 재수생이야. 수학하고 국어가. 그리고 요번에는 수학이 맹위를 떨쳤어. 국어가 좀 쉬워서. 왜 그런 줄 아니? 대학은 대부분 다 표점 가지고 입학을 결정을 하거든. 근데 과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애들이 못 보면 못 볼수록 표점이 올라가. 요번에 수학이 탑이었다고. 어느 정도인 줄 알아? 내가 이과생인데 수학을 미적에서 1등급을 찍었어. 근데 국어를 5등급 찍었어. 대학 어디 갈 수 있을 것 같아?
수학이 1등 놈인데 국어 5등 놈이야. 어디 갈 수 있을 것 같니? 이과생? 갈스. 어? 미친놈. 대학이 개념이 없구나, 뭐. 족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니? 수학이 1등 놈이고 국어가 5등 놈이면. 건대를 갈 수 있어. 됐냐? 물론 매년마다 입시는 달라지겠지만 국어가 어려우면 당연히 국어를 잘 봐야 되겠지. 니네 때는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올해는 국어가 쉬울 거라는 게 예견이 됐었어. 왜냐하면 작년에 국어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어. 그래서 쉽게 낸다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영어는 씨발 절대평가야. 국어는 쉽게 나올 거래. 그럼 뭐로 할 수밖에 없어? 수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학 어떻게 된 거야?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치? 그리고 니네 문과 여기 여러 명 있는데 문과 니네들은 갈수록 대학 가기 힘들어져. 내가 얘기해 줄게. 아니 그럼 문과에서 이과로 바꿀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얘기해 줄게. 이과애가 수능을 봤는데 한양대 공대 정도 갈 성적을 받았어. 문과로 돌리면 어디 갈 수 있는 줄 알아? 연대 경영을 갈 수 있어. 그게 현실이야. 알았지? 지금 대학에서도 난리야. 왜 난리인 줄 아냐? 이과생 애들이 학벌을 딱 따지는데 학교 간판이 마음에 안 드니까 교차 지원을 해. 문과로. 그래가지고 내가 한양대 갈 바에는 안 가고 말지. 그래서 문과로 교차 지원해가지고 연대를 합격을 해. 그 다음 연대에다가 돈 내놓고 뭐 해? 휴학하는 거야. 그리고 반수하고 재수해 버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난리 났어. 왜? 애들이 계속 다니면서 등록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등록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문제라고 하죠. 문과 애들은 정말로 갈 데가 없어. 지금 그래. 그러면 이과는 가기 편한가요? 아니. 올해 수학이 어려워지면서 니네 같은 1등급에서도 표점이 다 다르다는 거 알지? 작년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1등급인데 표점을 나눠보니까 13구간이 나왔어.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과 1등급인데 등급을 표점별로 나누니까 8구간밖에 안 나와. 이건 0.1점 차이로 떨어질 수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과에도 대학 가기 힘들었다. 지금 날이 갈수록 그래. 가끔가다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 부모님들이 얘기해. 어머니가, 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저 이대 나왔는데 우리 딸도 이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머님 이대 가실 때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이 이대 갈 때 어머님보다 5배 더 공부해야 돼. 내가 그 얘기 합니다. 나 니네 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 쉴드 졸라 많이 쳐. 대학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냐고. 그 얘기 많이 한다. 그리고 내가 이거 말로 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니네 부모님들하고 제발 좀 싸우시면 마. 왜 엄마랑 싸우래? 그러지 마. 야 니네들 나중에 자신 나오면 알겠지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망치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딨어? 안 그래?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니네 학원 다니는 거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알았지? 니네 학원 보내주시는 거 그 돈, 야 자기가 돈 벌어서 학원 다니는 사람 있어 여기 혹시? 없지? 밥 집에서 돈 받아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니네 그 돈이면 니네 식구들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할 수 있어. 국영수만 보내도 100만 원 넘어가는 거 알지? 알아 몰라? 니네 돈 벌어본 적 있어? 100만 원 벌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그거를 딴 데다가 안 쓰고 니네들한테 투자한다. 왜 투자하는 줄 아냐? 자기 자식 잘 되라고요. 학교를 거지 같은 데 나온 사람들이 차별대우 받는 걸 봤기 때문에 니네들한테 시킨 거야. 근데 왜 그걸 모르고 왜 맨날 싸워? 공부 열심히 해. 그게 보답하는 일이야. 선생님도 학부모거든? 아들 둘이 있어. 아직 어려워. 내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근데 니네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지금 못해. 내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못한다고. 니네들이 부모가 돼봐야 돼. 그 전까지 부모님한테 욕먹더라도 당연히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거야. 야, 니네 직업이 학생이라며.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 아니야. 그치?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건 겨울방학이잖아. 니네들이 대학의 간판을 바꿀 수 있는 건 요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니네 첫 번째 기회 다 날려먹었어. 언제? 중3에서 고1로 나갈 때. 그때 중학교 때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고1 모의고사 보거든. 근데 여기는 3월에 안 보지만 6월에 보거든. 기말고사 끝나고 3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냐면 100일이에요. 100일이라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00일 기적이라고. 100일 동안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학교 간판이 바뀐다고. 근데 니네들 제대로 안 했잖아. 제대로 했으면 지금 등급 111 나오겠지. 그지? 안 했다고. 그럼 두 번째 기회가 있어. 그게 언젠데?
지금이야. 크리스마스 지났지. 연말이래. 1월달 새해 해가 뜬데 밤새고 씨가 일출봉 잡았고 좀 있으면 1월 중순에 뭐 있어? 설날 있어. 1월달 어영부영 그냥 가겠네? 2월달은 일수 짜는 거 알아? 2월달이 28일 아니면 29일이잖아. 그치? 어영부영 하면 1월달 그냥 가. 그리고 뭐 하래? 3월달에 계약한대. 제발 공부해. 시간은 없다고. 아니 성적이라는 건 영업 빼고는 다 상대평가잖아. 딴 새끼를 밟아야 내 등급이 올라간 거잖아. 그치?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는 다른 새끼들 다 공부한다니까? 발에 불 떨어졌네. 공부해야지. 대학 가려면 책 봐야지. 그때 성적을 올리는 게 쉽겠냐? 아니면 지금 성적 올리는 게 더 쉽겠냐? 지금 하는 게 더 쉽다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그때는 등급 안 올라가. 아무리 니네들이 죽어라 해도.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라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야. 알았어? 근데 특강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특강 듣지 마. 내가 듣지 마. 언제까지 듣지 말고 니네들은 듣지 마. 중3에서 고2 올라가는 애들한테는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은 들으라고 얘기해. 근데 니네들은 듣지 말라고. 수학해. 국어. 이과 같은 경우는 과탐 한 과목 끝낼 생각. 알았죠? 그게 니네들 대학 가는 게 80등급이에요. 나는 영어 가르치지만 영어 공부하라고, 영어만 공부하라고 그런 얘기 안 해. 니네들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치? 학원에 돈 들어오는 거 필요 없어. 니네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들이 좋은 대학 가야 니네들 후배들이 선배님 저 영어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렉스강에 모 윤모 씨의 아들 모 선웅 선생님을 찾아가거라. 그러면 영어는 잘 가르쳐 주실 거다. 그래야 얘기해 줄 거 아니야. 대학 좋은 대학 가라고. 알았냐? 특강 듣지 마. 알았지? 특강 하고 싶으면 수학 특강, 과학 특강 듣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탐 한 과목 스스로 공부하고 끝내라. 그게 더 나아. 알았죠? 그렇습니다. 질문 없냐? 네, 진짜 개인적 궁금해서. 팔찌 있잖아요. 금 팔찌예요, 게르마늄. 게르마늄이 이 색깔이 나오는 게르마늄이 있어? 진짜 궁금해. 이게 왜 궁금한데? 아니 그 인스타 보니까 쌤은 금 팔찌밖에 없길래. 맞아요? 나는 저거로 짝퉁은 하지 않아. 24K예요? 풀어줄까? 여기 매듭 있는 부분만 18K이고 왜냐면 24K가 물르거든. 나머지는 다 24K이고. 오. 오히려 이거 뭐야? 오, 멋진 승모. 여보, 역시 이분은 달라. 길거리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보인다. 벽돌 한 장 들어와서 뒤통수를 찍고 팔찌를 뺏는다? 아 역시 역시 이거 관심 있는 애들 되게 많더라. 나는 장신구를 좋아해. 그래서 학 다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있었대요. 왜? 네, 궁금했어? 그냥 취향이지. 아니 난 별로 너 억지로 없지 않아. 네가 언젠가 내 뒤통수 찍을 것 같아. 금 한 번에 얼마 좋아해? 10만 원. 100만. 개념이 없구나 너. 금 한 돈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알아? 크기 본 적 있어? 불반지 본 적 있냐? 금 한 돈이 몇 그램인 줄 아냐? 3.75g. 그게 금 한 돈이야. 3.75g. 졸라게 알지? 한 돈이 얼마 줄 알아? 30만 원. 30만 원? 응. 학원비네. 내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합치면 몇 돈인 줄 알아? 50돈이야. 알았으면 차 안에 샀어요. 처음에 가지고 뭔 차를 사? 소나타. 소나타 못 써. 중고 사요, 중고. 티코. 티코는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질문. 내가 장식물을 좋아해서 그래. 우리 와이프는 안 좋아해. 귀걸이도 안 하고 목걸이도 안 해. 근데 내가 좋아해서. 또 질문. 개인적인 질문. 할 거 없냐? 뭐 물어보고 싶은데. 얘기해봐. 쉬는 시간 물어본다. 쉬는 시간 물어본다고? 아니 이거 물어보는 쉬는 시간 있지 당연히 수업할 때. 네. 지금 가졌으면 좋겠다고? 화장실이 급하다고? 아니
작은 거 큰 거? 그래 앞으로 수업 열심히 하고 잠깐만 있다가 5분만 있다가 수업 진행할게. 얘들아 진짜로 니네는 하고 싶은 얘기인데 열심히 해. 특히 단어 열심히 외우고. 알았냐? 단어가 모든 영어의 60% 이상이야. 알았죠? 단어 페널티까지 말해. 알았죠?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봐요. 열심히 말해.